테니스 엘보 수술한 후에 스트레칭하고 얘가 커지려면은 뒤쪽으로 같이 커져요. 강화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스트레칭 하는 거는 근육도 스트레칭을 하지만 우리가 테니스 엘보로 내려가는 신경까지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세는 앉아있든 서있든 상관이 없고요. 손목을 주먹을 주시고 제껴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내려뜨리시고요. 손은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회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테니스 엘보가 왔을 때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내리고 회전한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를 같이 내려주고요. 고개를 반대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고요. 다시 돌려주면서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한 5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